어휴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야 저기요 좀 비켜주시겠어요? 아 오케이. 어휴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날이 찾아왔어요. 이 도어즈 이 괴물의 호텔을 탈출하는 날이죠. 그동안 여러분들의 꿀팁 덕분에 정말 아쉽지만 98층까지는 도달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오늘 무조건 100층 탈출하고 도어즈 졸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서 제가 탈출할 수 있도록 많은 힘 불어넣어주세요. 아 이제 이 호텔 풍경도 뭔가 정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겁나 무더웠는데 이제는 뭐 내 집 온 것처럼 마음이 이 저층 구간에서는 아 푸근합니다. 이제 나도 100층 같은 거 깨면은 살짝 공략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을까? 괜찮... 또 아이즈가 나오냐. 아이 무슨 뭐 10층도 안 돼서 아이즈가 나와. 이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중고딩 형들 겁나 무섭거든요. 괜히 시비 걸리면 바로 돈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즈 형 눈 깔고 지나갑시다. 지나갈게요.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어 뭐야 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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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다니까요 저. 아 진짜 좋아. 현재까지 아주 순조로워요.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러시 is coming. 어? 깜빡이지 않았어요 방금? 익숙해졌다는 거 취소할게요. 이건 익숙해지지 않는 거가 맞다. 야 이거 설마 원트 클리어 가나? 뭐 첫판 시크는 여유롭죠. 러시 is coming. 집중해 박수를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숙여 올라가고 수그리 올라가고 자 본능이 끄는 대로 갑시다. 35층 돌파 아우 수그리 36층 두루두루두루 37층 여기 절대 다음은 안 돼요. 다음은 바로 즉사기 때문에 바로 무빙으로 살짝씩 비어주면서 바로 38층 돌파! 그러면 러시가 오는 것을 가볍게 안 돼요. 자 피규어방 옵니다. 이제 가자! 이거 제가 봤는데요 일단은 피규어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조금 미리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해. 이거 안 들킨다며! 여기 안 들키잖아. 원래 여기 무적전 아니었어? 큰일 날 뻔했어. 아니 여기를 뚫고 오네. 와 갈 뻔했다 방금은 진짜. 자자자자 보자 설마 패치됐니? 어우 씨 깜짝이야. 자 일단 아 패치됐어? 이거 원래 무적전 아니었어? 와! 와! 아니 그냥 그 짧은 사이에 패치가 됐나 봐. 맞았다. 0이었어. 아! 아, 여기 클리어하는 게 진짜 맨종이 걸렸네. 아. Hey, my friend, El Goblino. 아, 왜 십자가 없어? 아, 십자가 없는 거 진짜 변수인데? 에이 엘고블리노 오늘은 100층 갈 수 있을까? 좀 십자가 없는 것도 좀 변수거든. 꺼져! 시크가 이제 한 번 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거기가 또 고비거든요. 비타민 빨고 그냥 달릴게. 와 시크도 오나 보다. 자 비타민 빨 준비해야겠어요. 일단 여기서 좀 파밍 좀 하고 야 짜잔 야미 아 이거 적용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75층 최단 루트로 아이서 아 비타민 괜히 버렸네. 응 안 돼. 어? 누구세요?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홀트구나. 아. 좋았어. 아. 아. 아, 비교충도 통과했어요. 상당히 빨리 왔네. 제프 반가워요. 오케이. 그렇지. 돈도 겁나 많이 벌어가지고 요번 제프 상점에서는 십자가. 야, 이번엔 진짜 무조건 깨라고 만든 거다. 십자가 있고 뭐 불빛 아이템도 4개나 있고요. 엘거블리노 마이 아미고. 부활도 한번 남아있어 임마. 와, 야, 나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안 나왔어. 잠깐만, 방금 그게 그 유명한 글리치인가 그거야? 얘도 확률 극악의 확률이라고 들었는데. 자, 글리치 등장 조건. 게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등장한대요. 제 존재 자체가 그냥 버그야. 오늘 뭐 희귀한 놈들도 만나보고. 이거 신기하네. 진짜 집중해라. 사이코 에스 까밍. 와, 조금 위험했다 이번에. 자, 여기서부터는 십자가를 들고 다닐게. 자, 여기서부터 십자가 들고 가. 엠보시다! 엠보시! 엠보시! 아! 아! 와! 적당히! 아, 진짜! 오 마이 갓! 와, 방금 사포 안 했으면 죽을 뻔했어. 어차피 한 번은 막아주기 때문에. 94층. 나 그냥 십자가 들고 대놓고 갈게 그냥. 간다. 어림없지! 하하하하하! 러쉬 멍청한 녀석. 저것처럼 당할 줄 알아? 또 온다. 와, 근데 이거 내가 옛날 영상을 보고 있었네요. 공략 영상을. 이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좀 어려워졌거든요. 많이 예행 연습을 하면 여기 문을 열면은 이제 튀어 나올 거예요. 쭉 가면은 난 여기가 문이 열리면은 저쪽에 여기서 여기서 바로 숨어서 리듬 게임 좀 해준 다음에 배터리 위치를 확인해서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미리 챙겨두자. 개꿀인데? 아, 그리고 이게 배터리 근처에 소리가 나네. 마음에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좋아요로 진짜 응원의 힘 보태주세요. 나 무조건 탈출하고 싶어. 오늘 너무 간절해. 덤벼. 들어와. 빡 집중. 여기서 숨어야 돼. 여기 숨어야 돼. 여기 숨고 리듬게임 할 거예요. 오케이, 리듬 게임 성공. 자, 완벽한 사프를 위해서 헤드셋까지 꼈어요. 저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장장 한 4시간 만에 여기까지 다시 왔어요. 집중의 박수를 배겨 에스 까맨 QE EE QQ QE EQ EE EQ QQ QE
EQ, EE, QE, EQ, Q, Q. 오케이. 우와! 뭐? EQ, EQ, QE, EE, EQ, EQ, EE, EE, QE, 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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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 EQ. 아! EE, EQ, QQ, QE, QE, EQ. 아 이거 찾으러 가지 못하겠어. 아 하나씩 찾아.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괜찮아 괜찮아. 몇 개째죠 지금? 아 나 진짜 심장 떨려서 뭘 못하겠어. 들어와 들어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이거는. 야마 나 푸나퐁 1년 한 사람이야. 이 정도 리드게임으로 어림없지. 세 개만 더 세 개만 더 찾으면 돼. 뭐야? 왜 안 움직여? 아 이 자식 낚시하고 있었네. 와 걸릴 뻔했어. 와 함정 수사 당할 뻔했다. 응 안 속아. 응 안 속아. 응 응 응 안 속아. 아 진짜 배터리 일단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아 일단. 한번 체크해보자. 한 개가 더 필요해. 아, 아니, 하나 어디 간 거야? 아 제발 제발.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면. 혹시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 없고. 아 맞네 내가 맞았어. 여기 한 개 더 있었네. 찾았자 마지막 단 하나의 열쇠. 와 이제 진짜 탈출 한 개만 남았어. 마지막 배터리 한 개만 더. 어어 와! 파이어! 불금이다! 자 이거 내가 봤거든요? 공략을 봤는데 시작을 하면은 불빛 들어오는 데다가 누르면 돼 이거. 자 7 1 8 9 그 다음에 3 4 6 6 켜고 통과. 나이스. 그 다음에 7 7 6 7 6 5 1 3 2 2 켜고 9 8 8 됐어. 나이스. 단 한 개만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7 4 8 1 3 3 6 9, 10, 5, 5. 어? 연마! 이건 아니지! 9는, 아, 9 꺼져 있다. 오케이. 나이스! 클리어! 됐어! 엘리베이터만 타면 돼, 이제! 다 왔다! 어디야? 여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오 노! 히스 커밍!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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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에 땀 난 거 볼. 나 진짜 식은땀 줄줄 났네. 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진짜 도어즈 100층 탈출 성공! 이제 진짜 도어즈 싹 다 클리어한 거죠?